저희 네 번째 운동 크램셜 동작 들어갈 거고 저희 중둔근 운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중둔근 진짜 찢어질 것 같아서 왼쪽으로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자, 다리랑 머리 위치를 바꿔서 사이드로 다시 누워주시고 이번에도 진짜 간단해요. 무릎을 모아주세요. 무릎 모으고 호흡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무릎 오픈할 건데 골반이 뒤집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무릎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손 터치하고 있는 이쪽 근육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고 엄지발가락 뛰는 것보다 엄지발가락 붙여주시고 무릎도 90도, 발목도 90도한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자극점이 크세요. 자, 길령 씨 저번에 저희 루프밴드 끼고서 똑같은 동작 했던 거 기억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기억하죠? 네네네. 그냥 그거 루프밴드 없이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기서는 골반 정리를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골반이 뒤집어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골반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중둔근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열어주시면 돼요. 엄청 떨리죠? 와. 지금 힘이 잔뜩 들어오고 있어. 진짜. 이거 근데 진짜 오늘 하는 운동이 다 약간 도자기 빚는 느낌이에요. 지금 엉덩이를. 약간 플라병 몸매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이렇게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진짜 여기가 꽂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진짜 저희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진짜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 진짜. 약간 강매 같은데? 근데 진짜 따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솔직히 진짜 몇 개 안 했는데 엉덩이가 터질 것 같아요. 팡팡팡 한번 때려주시면서 휴식 취해주세요. 휴식 취해주시고 팡팡 때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저희 중둔근 운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흡 뱉어주면서 하나 엄지발가락 떨어지거나 내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가 손을 올리고 있는 이 부위에 힘이 전달되는지 한번 느끼시면서 진행해 볼 거예요. 와, 자극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근육에 힘이 딱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몇 번만 따라 해주시면서 저 예쁜 엉덩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너무 터질 것 같아. 계속 자 저희 스마일 잊지 않으셨죠? 스마일 하시면서 TV 보실게요. 다 보여요. 맞아, 지금 약간. 이러면서 튀기는 거야. 수소, 재밌는 게 많았지. 아, 좋다. 이러면서 계속. 자, 같이 즐겨주시고, 이 고통 같이 즐겨주시고, 저희 3회만 더 반복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 둘, 진짜 마지막. 셋. 그대로 휴식하실게요. 엉덩이 팡팡팡 때려주시고. 자, 길령씨 어때요? 길령 씨가 좋아하는 이 동작 그때도 엄청 좋아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TV 틀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죠 엉덩이 한 번씩 팡팡팡 때려주시고 살짝 일어나볼게요 우와 엉덩이 불태웠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직 다섯 번째 동작이 남았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